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고 짜이지엔 하겠습니다. 자, 네, 교훈이요, 교훈. 제가, 자, 이 나머지 사이다이 못한 것들은 숙제예요.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 수업을 듣고 가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기 학원 다니는 것만 아니 다른 학원에서 경험 많이 하지 않았어요? 수업도 마찬가지잖아. 열심히 듣고 가서 집에 가서 내 걸로 안 만들면 솔직히 수업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지. 내가 조금만 더 복습을 했으면 열심히 좀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애들은 양심은 있더라. 어머니랑 이렇게 상담 전화해보면 내가 열심히 안 한 거야 이랬대. 진짜 미안한데 열심히 하는 애가 성적 안 나오는 애는 단 한 명도 없었어, 솔직히. 알겠니? 열심히 안 했는데 성적 나오는 애도 없었던 것 같아. 중학교 정도? 중학생들 중에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없어요. 있어, 없어요. 정확합니다, 결과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방학이 있냐고 막 질문을 하셨나? 방학 없어요. 왜냐면 국어는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방학해버리면은 너무 텀이 길어져요. 알겠죠? 지금 고등학생이 방학이 방학을 기다린다. 방학 숙제하려고 그러면 방학하고? 자, 갑니다. 이번에는 교훈이에요. 교훈은 자, 시조에는 우리 선조들이 지향했던 올바른 삶의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고 이런 수양이나 행운, 권농, 자, 농사를 권하는 것, 유구적 윤리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란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는 작품들이 많고 속세의 욕심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에 대한 교훈을 주는 작품들도 있다. 이외에도 혼탁한 세상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삶을 대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작가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꿋꿋하게 지키겠다는 의식이 바탕을 이거 왜 따로 있겠어? 이런 말들이 왜 이거 왜 없어 잘 알겠니? 교훈의 메시지가 이거 왜 잘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가 돼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역시 문제를 먼저 볼 건데 문제를 봤더니 자, 힌트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2번 정도? 남구만. 남구만. 9번씩. 자, 보기에 밑줄친 관점에 따라 가를 감상하래요. 남구만은 조선 후기 문신인데요. 서인을 중심 인물이었으며 문장을 서인에도 뛰어났다. 이런 걸로 열심히 읽을 필요가 있나요? 빨리 읽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영의정까지 지낸 남구만은 이랬대요. 뭐였대요? 서인 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정화하는 자. 이거 뭐야? 장희빈 사건이야. 장희빈 사건. 서인을 축주라고 남의 자꾸. 결국 뭐야? 결국 유배 갔다. 얘기하네. 그치? 유배 갔어. 동창의 발간이라는 남구만이 당시 유배지였던 강릉 약천마을의 전경을 보고 지은 시래요. 지금 상황이 다 제시되어 있네요. 유배지에서. 자, 작품의 표면적 주제는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 이면에는 별표. 자, 니네 잘 몰랐지, 이거? 유배를 당한 남구만이 당시의 시대상을 바라보며 혼탁한 정국의 조정 대신들의 자세를 염려하는 작품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면 이 작품은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고요. 표면적 주제는 여러분이 시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이면적 주제는 이러한 주변 배경 지식을 통해서 히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갑니다. 나머지는 힌트가 없기에. 제목은 없어. 누가 썼어? 남구만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뭐예요? 사대부가 썼단 얘기겠죠. 그쵸? 제목, 동창이 없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 우지진다, 속치는 아이는 상기함이 이렇느냐, 제너머, 사례긴 밭은 언제 갈려다니 되게 유명하신 거 알아요? 동창이 밝았느냐? 처음 봐요? 오늘 봤으니까 됐지. 초장, 동장, 동장이죠? 네. 펌시조예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사음보죠? 확인되시죠? 제너머. 첫 번째 음보가 세 글자입니다. 사례긴 밭은 언제 갈려다니 이렇느냐. 자, 초장, 동장, 종장 중에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은 대부분 어디겠어요, 당연히? 종장이에요, 종장. 자, 보세요. 동창이 뭐죠? 동쪽에 있는 창이에요. 그게 밝았다는 얘기는 뭐가 떴다는 얘기인가요? 해가 떴대요. 그죠? 노고지리라는 새도 우지져요. 우리 왜 아침 이미지 할 때 보면 보통 새들이 막 찌질찌질 거리는 거 아니야? 찌질찌질찌질. 아침. 밤에 그러지 않지? 밤에 그러면 되게 무섭잖아. 아침이 됐어. 끝났어. 상황이야. 뭐야. 아침이야. 소치는 아이. 소치는 아이는 뭐야? 목동, 목동. 상기하니 이러느냐? 상기라는 건 아직도. 아직 안 일어났느냐? 이런 얘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있나라는 거야, 빨리. 그치? 있나. 제 넘어. 언더. 고개 넘어. 넘어에 있는 산행하는 건 일 아니야. 마치 길다고. 언제 가려고 그러니? 이런 얘기야. 그치? 너희들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그치? 자, 상기하니 이런 얘기야. 제가 거기서 언제 가려 하나니? 뭐야? 언제 가려고 하니? 뭐야? 의문형이잖아. 근데 진짜 물어보는 거야? 너 몇 시에 갈 거야? 이 뜻이야? 어, 무슨 뜻이야? 빨리 가라! 일어나! 일어나, 그치? 그치? 의문형 문구를 갖고 있지만 실제는 뭐야? 답정인 거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정해져 있어. 하고 싶은 말이야. 뭐야? 빨리 가라! 이거지. 서류. 자, 누구를 타이밍해서 열심히 일할 걸 권유하겠어? 누구를? 누구? 아이, 아이. 소치는 아이. 야, 너 빨리 일어나. 빨리 나. 아, 빨리 일어나서 갈아야지. 언제 다 하려고 그래? 이러고 있어.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는 뭐예요? 부지런히 일어나서? 부지런히 농사지라는 노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노래 왜 불렀어요? 어, 번호, 번호. 야, 농사 부지런히, 부지런한 번호, 번호. 자, 가상의 천자를 설정해서 말하는 형식으로 표현했고, 뭐가 나타나요? 서류법이 나타나요. 자, 얘들아, 이제는 우리 똘똘하고, 이제 말씀 많이 했으니까, 보기가 이제 막 떠올라야 돼. 표면적 주제는 이건데, 그러면 이면적 주제는 그럼 이 아이가 누구겠어? 어, 여기 봐, 이, 누구, 이 아이가. 조정의 반려견 아니겠어? 그치? 무슨 얘기야? 야, 나라면 똑바로 해. 나태해지지 말고, 어, 제대로 국정을 돌보란 말이야. 이런 노래를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시 가볼게요. 아, 그럼 2번 먼저 풀고 갈까? 2번. 자, 동창은 해가 뜨는 동쪽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임금. 홈은 임금이 계신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해니까 해. 그죠? 두 번째. 노고지리가 우짓고 있으므로 유배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화자를 보여요? 아, 이렇게 되면 너무 없어 보이죠. 그죠? 이건 단순한 시간적 배경이에요. 소는 다스림을 받는 백성일 수 있고, 아이는 관료로 해석할 수 있죠. 빨리 돌봐줘.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 아니 이러느냐는 야 너 아직도 이러고 있냐 라는 복제부동 움직이지 않는 그런 관료들의 자세를 비판한다. 그 다음 언제 가려 하나니는 염려를 드러낸 표현이다. 야 이거 이래가지고 나라 걸 어떻게 되겠냐라고 염려하고 있다. 진짜로 문제 잘 만들죠. 저도 출제를 되게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출제가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학교 선생님 그만두고서 제일 좋은 걸 찾아라고 하면 생기부 안 쓰는 거랑 출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자, 됐어요? 특히 국어생들 문제 내기 진짜 힘듭니다. 자, 두 번째 시 갈게요. 장부로 섬겨나서 입신양명을 못할지면 차라리 닷도치고 일없이 늙으리라. 이 밖에 녹록한 영위에 거리낄 줄이 이시야. 자, 김육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읽어보니까 대충 알고 있어요. 그죠? 얘 뭘로 태어났어요? 어, 장부로 태어났네. 삼기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삼기다, 태어나다, 생겨나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몸이 삼기실제 리물조차 삼기시니. 기억나세요? 삼기다 외워요. 자꾸 열심히 적는 거 고맙긴 한데요. 머릿속에도 좀 적어주세요. 알겠죠? 삼기다는 생기는 거야. 입신양면 네모쳐야죠. 이거는 뭐 고전 시든 고전 소설이든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입신, 몸을 세워, 이름을 떨친대, 당당하게 기세 등세 출세한다는 뜻이에요. 출세. 주로 조선시대 출세는 뭐니? 과거 국제겠지. 정계에 진출하는 거겠죠? 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 화자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안 중요하게 생각하겠어? 못할지면 차라리 이러겠다고 했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지. 뭐 비슷한 말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출자 입상이라 단어 있어. 이거는 소설에 진짜 많이 나와. 주인공 출자 어디 나와? 나아가서는 장군이 되는 거야. 공을 세워. 못하는 게 없어. 들어와서는 뭐가 되는 거야? 상, 재상으로. 재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거야. 임금 바로 밑에.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출장, 입사, 입신양면 이런 걸 못할 거면 차라리 뭐야? 차라리. 다 떨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늙을 거야. 알겠어? 그래 나는 뭐 하고 싶어?
입신양명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거 관심 없어. 뭐지? 이제 최고로 생각하는 건지야. 이밖에 녹록한 여유에는 거래길 줄이 이시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이 밖에도 많이 나와. 이 밖에, 이거 말고, 이게 뭐지? 입신양명했지? 어. 내가 추구하는 이거 말고는 녹록한 여유는 뭐, 여유라는 거 뭐니? 여유. 삶을 꾸려가는 거, 그치? 녹록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 것 없는, 이건 약간, 이거 뭐라 그럴까? 이거 세손톱 같이 나와야 되네? 그치, 막 이런 거. 물질 같은 거 추구하는 거였죠? 얘랑 조금 달라요. 얘는 대의를 펼치는 거야. 알겠지? 정신적 가치가 포함된 거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건 부귀 영 같은 거. 이게 정신적 가치 쪽으로 봐야 돼. 얘는 뭐야? 이런 물질적 가치. 영이라는 건 그런 거야.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보고 있어? 녹록한. 보잘 것 없다는 얘기. 그치? 그래서 여러분, 녹록치 않다 이런 말 들어봤죠? 녹록치 않다는 건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야. 녹록하다라는 건 쉽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건 뭐야? 하잘 것 없는 게 아니라고. 하찮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뜻이지. 상대가 녹록치 않아. 자, 보잘 것 없는 것 뭐라고 생각해? 이런 거. 세속적같이. 물질을 추구하는 거는 나는 관심 없어. 이런 뜻이. 거래길 줄이 있으라 뭐야? 그거를 뭐 신경 쓸 게 뭐 있겠는가? 이런 얘기. 있겠는가? 무슨 법? 없다 이런 얘기지. 관심 없어, 어렵게 없어, 신경 안 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나이 대장부인 화자가 입신양명의 일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는 시예요. 자, 뭐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나요? 뭐 하겠대요? 입신양명. 입신양명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고 화자의 신경과 포부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와 관련된 시가 문제가 있네요. 나와 관련된 시가 문제가 있으니까 3번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3번 봤더니 이렇게 생겼네. 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네요. 그지? 지향적이 뭐였니? 입신양명. 잘한다. 이거 써있니? 뭔가 맞힌 거야? 잘했어? 자, 그러면 화자는 자신의 A를, 지향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직접적으로 맞죠? 화자는 입신양명이라는 시어를 통해 A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나요? 문제에 붙여놨네, 이 사람. 이거 좀 똑같은 얘기인데? 화자는 부귀영화를 위한 B를, 자, 이런 과자 태도를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나요? 보잘것없다고 했어요? 그죠? 녹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화자는 A를 하지 못할 거면 유유히 한가롭게 늙을 것이라는 B를 다짐하고 있다. 맞죠? 이거는 A에서 B로 이동을 통해 화자는 입신양명의 꿈과 부귀영화가 부질없는 것임을 무슨 말이야? 입신양명의 꿈과 부귀영화가 부질없대? 무슨 소리야?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건 추구하는 거고 얘는 하기 싫은 건데, 그치?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네. 답은 5번이에요. 자, 세 번째 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 오늘 이거 다 끝내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해볼게요. 안 빠르죠? 이해되죠? 야, 이제 애들이 집에 갈 때 되니까 사랑하네. 고개도 막 적극적으로 하고, 끄덕끄덕 하고. 자, 민규랑 같이 해볼 거야. 민규야? 누가 얘기했지? 변계량이라는 사람이 말했어. 자, 이게 전형적으로 읽으면 해결되는 거야. 해봐. 이게 눈으로 보면 되게 어렵잖아. 근데 내해 좋다 하고 남 쓰는 일 하지 말요. 남이 한다 하고 의 아니면 좋지 말. 읽으니까 훨씬 낫지. 읽어보세요.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알겠니? 삼긴 대로 하여라. 삼기다가 뭐라고? 생긴 대로 하라고. 그런 얘기야. 민규가 같이 해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니? 얘들아, 이 희가 이거 나중에 중세국어 할 때 할 건데. 내가 나에게 좋다고 온 거야. 좋다. 나한테 좋은 일이라고 해서. 이거
이건 나한테는 좋지만 남은 싫은 일이 뭐야? 남은 싫은 일. 남은 싫은 일, 그지? 남은 싫은 일은 어떻게 하지 말래? Don't 하지 말래. 서둘러 하지 말래. 아, 내가 좋다고 남 싫어하는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교훈이죠, 교훈. 좋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남이 한다고, 남이 한다고 해서, 남이 한다고 해서 의의가 아니면 하지 말래. 무슨 뜻이야? 부안해동 하지 말란 얘기지. 남이 한다고 해서 우르르 가고, 남이 한다고 해서 우르르 가고 그 짓 하지 말란 얘기지? 교훈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지? 천성을 지키자. 웃기지? 삼린대로 뭐야? 태어난 대로. 태어난 대로. 하래. 그러면 태어난 대로 한다. 천성이라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천성대로 하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천성을 고쳐가면 살라고 그랬어. 자, 그러니까 이 성공자를 지키는 거야. 됐나요? 자, 화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바른 삶을 살려는 각오와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의를 지키며 천성대로 살네요. 어? 선생님, 저는 미처 못 찾았는데요? 괜찮다니까요? 이렇게 선지를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대꾸법이 어딨나요? 여기 있잖아. 그치? 이 구절하고 이구절하고 대꾸잖아. 대꾸가 뭐야? 유사한 통사구절을 나란히 보는 거지. 모모가 모모이 모모하고 모모이 모모하고 모모하지 말며 모모하지 말며. 알겠지? 유사한 통사구조를 나란히 둬가지고 짝을 이루는 거예요. 자, 대꾸법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명령형의 시어를 통해 가치관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명령형? 말며, 말며. 이게 뭐야? 하지 마. 하지 마가 뭐야? 명령이지. 그렇지? 하지 않으며와 하지 말며는 다르잖아요. 하지 마는 뭐야? 명령이지. 알았지? 명령이에요.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나요? 없네요. 그냥 갑니다. 나.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태까지는 좀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았잖아요. 나와 다, 뭐 다 지금 가도 사실은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게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자체는 가 자체는 표면적으로 다 드러나 있죠. 빨리 바꿔라 예전에 일어나서 빨리 바꿔라.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상징과 비유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죠. 곰팡이. 곰팡이 뭘 꼽았니? 곰팡이가 뭐니, 곰팡이? 곰뱅이 들어보죠, 곰뱅이. 곰뱅이가 뭐야? 고추의 애벌레예요. 걔가 뭐가 됐어? 매암이 뭐가 같아? 매미, 매미. 어, 잘하네. 사람이 원래 그랬어요. 곰팡이가 뭐가 됐어? 이제 매미가 됐어. 이 성충이 된 거야. 그래서, 나래가 뭘까, 나래. 병나래 아니야? 어? 날개야. 날개가 도쳐가 뭐야? 날개가 돋았다는 얘기지. 날개가 도쳐서 이제 어떻게 됐어? 날아오른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매미가 되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는 거 알죠? 그죠? 조금 했던 애벌레가 정말 오랜 시간 인고 끝에 인고와 기다림과 어떤 만반의 준비 끝에 뭐가 된 거니? 성충이 된 거야. 그럼 얘들아 지금 내가 매미의 일생을 얘기하려고 이 시를 썼겠니? 아니지. 인간관계로 인간세계로 데리고 와야지 얘를. 인간으로 치면 뭐야? 오랜 시간 꿈꾸고 바라고 그런 것들을 날개를 달고 날아온다는 건 잘된 거야 안된 거야? 뭔가 잘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예를 들었잖아. 준비를 오랫동안 하고서 뭐가 된 거야? 날개를 펴고 날아왔다는 건 뭐가 됐다는 거니? 패스했다는 거 아니니? 맞아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고시를 패스했다든가? 너희들이 입시에 성공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유명해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출세했을 때 이릅니다. 알겠니? 거기까지 알겠니? 어, 그러면 봐봐. 높으나 높은 단계의 소리는 좋거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해석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니? 높으나 높으니 뭘까? 여러분 요 정도는 기억해 보세요. 얘가 뭐냐면 남기 이렇게 해석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기
나무애라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애벌레 있다면 땅에 처박혀 있다가 높은 날개, 큰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오를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올라왔어?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 높으나 높은, 아주 높고 높은 그런 나무가. 소리는 또 좋아. 왜? 소리도 시컷 낼 수 있어. 그치? 출수한 거야, 계속. 기세 등등한 거지. 나무에 올라가서 막 맨맨맨 그러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여기에는 없었던 뭐가 있어? 그 위에 뭐가 있어? 거미줄이. 알겠니? 땅속에는 없었잖아. 내가 애벌레 있을 때는 조심할 필요가 없었던 여기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 뭐가 있대? 거미줄이 있대. 그럼 이 거미줄은 이 출세한 매미한테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서술어가 뭐예요? 조심하래. 조심하래. 매미야, 너 그래. 오래오래 동안 준비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그렇게 매미가 됐으니 얼마나 좋겠니? 높은 나무에도 올라갈 수 있고 소리도 마음껏 낼 수 있지. 근데 있잖아, 거기에는 거미줄이 있어. 조심해.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출세한 사람한테 뭘 경고하는 거야? 곧 도처의 도살에는 위험을 경고하는 거지. 경고 방송하지 말라는 거지. 나대지 말라는 거야. 알겠니? 겸손하곤 하고 항상 처세에 조심하고 이런 얘기야. 출세하면 겪을 어떤 위험한 일들이 있다.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출세를 하면 시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해하려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원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시기 질투도 많아지는 법이고 음해하려는 것도 많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저는 사극 같은 거를 막 심장 쫄려서 못 보거든요. 맨날 못 먹었어. 맨날 살려주질 않아. 맨날 찍어. 맨날 찍어내려. 그냥 적들이 먼저 저를 치기 전에 반드시 막 그지 찍어내야 할 것입니다. 맨날 그러잖아. 매야 뭐 이러고 해서 그런 거야.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야. 왼쪽 갑니다. 청자에게 처세에 대한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래요? 싫어서요. 알겠어요? 있잖아. 너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축하하는데 조심해. 시기 질투한 사람도 많고 너 음해하려는 사람도 많고 말도 많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걸 군벙이 매함이 돼야 날에 도쳐 날아올라 이러는 거야. 알겠니? 높으나 높은 남의 소리는 좋거니와 그 위에 거미줄이시니 그를 조심하여. 이 옛날 조선시대의 이 지식인들의 풍류예요. 이렇게 시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대화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쇼미더머니나 랩배틀처럼 멋있지. 그 자리에서 즉석시도 막 만들고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자, 출세 이후에 처세에 대한 충고를 해주고 있고요. 전하고자 하는 말을 직설적으로 노노노 어떻게? 군벅이나 매양, 거미줄 같은 것에 붙대요. 어떻게? 우의적으로 중요합니다. 우의적. 맨날 제가 이제 알겠지? 우의가 뭐니? 선우. 붙대요. 아니니? 우의적 형성화. 사물에 빗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형성화. 우의적 형성화. 자, 1번 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서 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작품을 비평할 때,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자체를 보는 절대적 관점과 그 다음에 작가는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고양한다라는 어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한다라는 표현적 관점, 그 다음에 독자에게 어떤 무언가를 전달한다, 어떤 효과나 쓸모를 생각하는 효용론적 관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암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암기식 공부가. 이거 어디서 이게 어딜 봐서 이게 지금 효용론과 효용론입니까? 이게 무슨 개념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는 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 가는 가가 없어요. 비의 성격, 교훈을 중요하는 거예요. 맞죠? 교훈 주죠? 근면한 삶을 강조하니까요. 나이는 A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화자가 가진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는 A, B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대요. 어때요?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의지도 있고 이걸 읽은 누군가가 그런 교훈을 얻어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라, 다, 4번. 다에서 A는 의리를 지키며 천성대로 살려는 자세를. 그 다음에 B는 유교적 도의를 지키지 않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어요? 그런 말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그 다음은 4번입니다. 라인은 비의 성격이 있어요. 독자에게 예. 교훈을 주죠. 성공했을 때 겸손해지고 처세에 유의하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했고요. 3번 했죠. 4번만 하면 되네요. 그죠? 기분 좋죠. 이렇게 하니까. 자, 다라의 공통점입니다. 또 공통점도 간단하죠. 서류적 표현. 다라의 둘 다 없어요. 그죠? 맞나요? 대꾸법은 어디에만 있나요? 다에만 있어요. 동일한 대상을 다양한 감각을 동원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동일한 대상? 다의 동일한 대상, 다의 대상이 뭐예요? 대상 자체가 없어요. 그치? 그 다음에 라는 뭐 매미 정도? 근데 그거를 다양한 감각을 동원했어요? 딱히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위적 수법은 나에만 있어요. 그죠? 명령형의 시어를 사용했어요. 다는 하리라, 무모하지 말라, 조심해라. 맞네? 답은 5번이 되겠어. 너무 고생했어요. 얘들아, 즐겁게 오는 거 맞죠? 그죠? 이왕 오는 거, 여러분.